자, 나에 따라 해봐요. 코가 간지러울 때 이렇게 혀 움직이면서 쑤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에 뭐 파리가 묻었을 때 혀로 때려잡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난안 된다 싶으면은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 자, 그건 그렇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오늘 낡고 상태가 좀 거시기한 그 화이트 오버롤 40스 40년대 제이시 페니사의 페니 화이트 오버롤을 입었습니다. 자, 요거는 상태가 아주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좀 전에 도입부에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사람들이 에이씨, 역시 옷차림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행동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은 걸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게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안 좋은 것보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슈퍼 민트급입니다. 데드스틱에 가까운 켄트 버스트 EM.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 50년대 W니에다가 이렇게 포켓도 달려 있고 앞으론 앞치마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인기리에 켄트 버스트 EM 리가 흡수됐습니다. 자, 전설적인 브랜드. 자, 50년대 거의 민트급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40년대 제이시 빼니 상태 안 좋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상태 좋은 걸 입으면은 사람들이 뭐 빈티지를 입으면 사람들이 일단 딱그 사람의 스타일 보고 한번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나마 상태 좋은 걸 입었을 때는 선입견이 좀덜 가져요. 그러나 이렇게 상태 좀 거시기한 거 여기 막 이렇게 꼬매져 있고 막 이렇게 스테인과 막 얼룩과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걸 입었을 때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죠. 그렇지 않아도 그지로 보는데 내가 행동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뭐 말인지 알죠? 사람들은 그래서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코디만 잘하면 돼요. 내가 왜내돈 주고 사가지고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좀 어떻게 상태 안 좋은 그 오버롤 잘 보셨는지요? 자, 이번에는 상태 아주 삐까뻔쩍한 켄트 버스트 EM 50년대 디 오리지널 입었습니다. 자, 뭐 그거나 그거나 뭐 똑같다고요? 자,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도 저거 입을 때보다는 이거 입으니까 좀 욕을 덜 먹죠? 상태도 깨끗하고. 자, 그러나 화이트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오프 화이트, 약간 저렇게 오프 화이트, 약간 좀 때가 꼬질꼬질한 게 조금 이쁘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UD 오리지널 60년대 911B PQ 원단은 이것도 완전 화이트보다는 약간 이렇게 오프 화이트
요거하고 요 홈런 바지도 그렇습니다. 약간 오프화이트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여기다가 때가 더 묻으면은 금상첨화죠. 너무 이렇게 새거 같은 거 이렇게 깨끗한 거 이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요런 ABC도 그렇고 요런 오리지널도 그렇고 약간 좀 누리끼리하고 좀 때가 꽤야지 이쁘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요거는 90년대 웨스트 우드입니다. 이병헌 씨가 선정했던 거. 뭐 요즘 신인류들 뭐 20대들, 30대 초반들은 잘 모르실 거, 이제 30대 후반, 40대들은 이 웨스트우드 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요 바지는 이런 오프 화이트들에 비해서는 너무 깨끗해요. 자, 이런 거 그냥 밟아주세요. 자, 밟아서 때가 꼬질꼬질해야지 이쁩니다. 자, 바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화이트가 깨끗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밟아줘요. 뭐 말인지 알죠? 자, 질겅질겅 씹어댑니다. 특히 뭐 화이트 501이나 뭐 화이트 진들 있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 묻어야 이쁩니다. 자, 이렇게 상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은 자, 이런 거. 뭐 한국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웨스트우드가 그만큼 좀 이런 오리지널들에 비해서 구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하면은 더 솔직히 그래요. 이 50년대 켄트버스트 EM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전 이때 꼬질꼬질한 전 이게 더 이쁘다고 생각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그건 그렇고 저 이제 가면 벗을게요. 아, 답답해 죽겠네. 오, 이제 살것 같네. 아, 이제 잘 보이네. 왜 썼냐고요? 재밌잖아요. 재미없다고요? 자, 분명 따라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하지 마세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빈티지 그 화이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ABC도 그렇고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약간 꼬질꼬질한 게 이쁘다. 그 꼬질꼬질함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코디를 잘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교양 있게 행동해도 옷차림이 그러면 사람분들은 선입견부터 갖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선입견을 갖기 전에 내가 아무리 빈티지를 입었어도 예전에 영상 그거 하나 올린 거 있을 텐데요. 가다가 술먹대게 버리고 야, 너뭐 하는 놈이야? 너몇 살이야? 뭐 하나요? 이런 적 있었죠. 자, 빈티지를 입더라도 욕돼 보이지 말자. 찌질하게 행동하지 말자. 자, 그게 궁금하시면 전편 돌려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진짜야만 돼. 아, 정리가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자, 하여튼 깨끗하게 입던 간에 더럽게 뭐 빈티지하게 입던 간에 내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하자. 자, 요 화이트들 빈티지에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